드론 작전 사령부의 포천 주둔을 반대하는 포천시의회 특위에서 주민 의견 수렴 협의체 창설을 제안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거듭 기존의 기구 협의 방침을 고수했습니다.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특위 협의체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합참 차원이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군 당국자도 OBS와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는 특위 협의체 요청과 관련해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체를 거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.